막바지 겨울방학을 맞아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몰락을 재치 있게 풀어낸 기획 전시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모터쇼와 무료 영화 상영까지 다양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황금빛 동전을 포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투기 자금이 몰린 가상화폐 시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자본주의의 몰락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번 미디어 338에서 마련한 신년 기획전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금괴와 동전 던지기부터 관람객들의 모습이 보름달에 투영된 작품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형 전시도 아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손 들었다니 내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린이가 조종하는 소형 비행물체가 강을 따라 펼쳐진 장애물들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아이들과 색다른 VR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저도 즐겁고 아이도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공연도 다양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선 상상 속 자동차들을 만나볼 수 있는 키즈 모터쇼가, 광주박물관 교육관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등이 선보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